방금 연 성문밖 가난한 바느질 집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전족을 했는데 맨발이 작고 예뻐서 금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워지자 그의 아버지는 남의 집에 어린 그녀를 팔았고 그곳에서 화장하는 법, 악기 다루는 법, 교태 부리는 법을 배웠다. 그 후 장대인이라는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가 파녀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부잣집 영감 장대인이 예쁘게 성장한 방금년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어느 날은 급기야 장대인한테 강제로 당했는데 그만 주인 아주머니 여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여씨는 방금년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영감에 대한 보복도 겸해서 키도 작고 못생긴 떡장수 무대랑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만다. 때는 송나라 휘종 때 수도 동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동성 어느 여염집에서 뜨거운 정사를 나누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어머, 정말 최고예요 당신은. 아, 너무 황홀해요. 이대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당신도 최고야.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무대 같은 그런 산토적 같은 놈하고 사는지 모르겠구만. 네, 저도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서 못 살겠어요.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성운경으로 나이는 26세로서 현청 앞에서 약을 팔고 있었다. 매우 부자였던 그는 그 일대에서 논팽이에다 호색한으로 더 유명했다. 여자의 이름은 방금년, 무대라는 떡장수의 아내였다. 금년의 용모는 정말 아름답고 빼어났다. 웃으며 찡그리면 눈썹이 팔자로 그려져서 반달을 연상케 했고 멋진 남자만 보면 추파를 보내는 참지 못하는 새꼴이었다. 방금년이 남편의 눈을 속이고 바람둥이 서문경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위는 이러했다. 방금년은 얼굴도 못생긴 데다 재미도 없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동생인 무송에게 눈독을 들였다. 무송은 형과는 달리 힘이 장사인 데다 호랑이를 물리칠 정도로 용맹하여 청하연 지사가 그 능력을 높이사 청하연의 포도대장으로 발탁할 정도였다. 어느 날 방금년은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무송을 유혹했다. 저 무송 사방님, 오늘 형님도 없는데 나랑 잠깐 시간 좀 보낼 수 있어요? 형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서방님, 어쩜 이렇게 몸이 좋아요? 형님이 서방님의 절반만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아, 서방님, 지금 제 몸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리 잠시만 오셔요.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이 계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무송은 어떻게 형수와 정을 나눌 수 있느냐며 매정하게 뿌리쳤다. 그 뒤 무송은 지사의 지시를 받아 수도 동경으로 출장을 떠났고 그 탓에 방금년은 무료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년의 집 앞을 웬 미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서문경이다.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는 이윽고 금년의 이웃에 사는 왕 노파의 중계로 정을 통하게 되었다. 여보시오, 금년이와 내가 회포를 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오. 그 보답은 톡톡히 할 테니. 걱정 마시게. 내가 금년이와 조만간 오붓한 자리를 마련할 테니 자네는 거마비나 두둑히 준비하시게. 그리하여 둘은 몰래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방금년에게 남편 무대는 너무나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무대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사 현장을 덮쳤다.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여보, 금년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천하의 천벌을 받을 것들. 야, 이런 부족한 무대놈아, 얼마나 못났으면 이 마누라 하나 만족을 못 시켜서 이렇게 바람이 나게 하느냐? 남자 구실도 못하는 너 같은 놈은 어서 나가 죽어야 해. 에라이 못난 놈아.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무대는 오히려 서문경에게 당하고 병석에 눕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공모하여 무대에게 은밀히 독약을 먹여 숨지게 한다. 그렇게 하여 귀찮은 존재를 처리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서로를 탐닉하고 그러다 방금년은 서문경의 다섯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두 사람이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 천하의 바보 같은 무대란 놈이 없어지니 이렇듯 자유롭고 좋구만. 네, 그러게요 서방님. 제가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놈이랑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나 몰라요.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무대를 죽이고 매일 밤 낮을 그 짓에 몰두하였다. 어느 날 무대에 동생 무송이 동경에서 일을 마치고 청하현으로 돌아오니 형 무대가 죽어버린 게 아닌가. 주변 지인에게 형이 사망한 사정을 알게 된 무송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성운경을 노리고 어느 요정으로 치고 들어갔지만 성운경이 재빨리 눈치를 채고 도망쳐버린 탓에 착각하여 그 요정에 있던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곧바로 성운경이 관리에게 은밀히 고자질을 하고 부추기는 바람에 무송은 그만 이천리 머나먼 맹주로 유배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하여 성운경은 방금년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에게는 금년 외에도 이미 4명의 부인이 있었다. 우월랑이라는 정부인과 기생 출신인 이규화라는 둘째 부인, 맹옥노라는 셋째 부인, 몸종 출신의 넷째 부인 손설아가 있었다. 여기에 다섯째 부인으로 금년이 들어가니 어느 게 붓꽃이고 제비꽃인지 구별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말을 날 없는 성운경의 애욕은 이 다섯 명의 부인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다. 몸종과 하인의 아내, 친구의 아내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자들 또한 성운경의 욕망에 덩달아 춤을 추어 애욕이 뒤엉켜 인간의 타락 그 끝까지 보여주는 듯했다. 성운경은 먼저 금년의 몸종인 춘매에게 손을 대더니 이윽고 이웃에 사는 친구 화자어의 아내 이병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병아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화자어의 눈을 피해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런 일은 꿈에도 모르는 화자어는 가족의 유산 상속 문제에 얽혀 화병을 앓다가 그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요절하게 되었고 이로써 성운경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창 물이 오른 이병아와 막대한 유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병아는 성운경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운경의 여섯 부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 그러는 가운데 성운경과의 화려하고 음탕한 사랑 놀이를 축으로 이 이야기는 펼쳐진다. 다음으로 성운경이 눈독을 들인 상대는 자기의 종 내왕의 아내였다. 이 부인의 이름은 송혜련으로 금년보다는 두 살 아래인 박년 24세이고 새하얀 피부에 적당히 살이 오른 몸매, 금년보다 작은 발, 영리하고 재치가 있으며 멋을 잘 부릴 뿐 아니라 남자를 잘 홀리는 여자였다. 성운경은 내왕에게 500냥을 주어 항주까지 심부름을 보냈다. 항주까지는 반년이나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므로 그 사이에 송혜련을 손에 넣어 마음껏 즐기겠다는 심산이었다. 혜련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마침내 축산의 굴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금년이 목격하고 말았다. 이런 염치도 모르는 인간, 그 음탕한 계집과 이런 시뻘건 대낮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음탕한 계집을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는 건데 빨리도 도망갔네. 어서 솔직히 털어놔 보시지. 그년이랑 대체 몇 번이나 만나서 그 짓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큰언니에게 다 일러바칠 테니까 알아서 해. 성운경은 그런 금년을 빤히 쳐다보며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운경과 송혜련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온 집안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송혜련은 되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비극으로 발전하게 된다. 항주에서 돌아온 내왕이 네 번째 몽종 출신 후처 손설아에게서 자신의 아내가 성운경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다. 뭐? 나리가 내 마누라와 정을 통해? 이런 처죽일 것들을 봤나? 너는 평소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나리와 정을 통하느냐,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하지만 송혜련 역시 호락호락한 여자는 아니었다. 욕을 하는 남편 내왕에게 오히려 더 세게 맞서 남편의 기세를 꺾고 사태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내왕의 분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다. 술에 취한 내왕은 성운경을 욕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 마누라랑 놀아나다니, 몸종 계집을 남색 비단한 피로 깨어 집안에서 그 짓을 했단 말이지. 처죽일 놈 성운경이. 하인에게 그런 욕을 들으니 성운경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성운경은 관리에게 뇌물을 먹이고 죄를 날조하여
내왕을 그의 원적지인 서주로 쫓아내버렸다. 송혜련은 뒤늦게 서문경의 강교로 놀아났던 자신을 반성하며 뒤늦게 남아 남편을 기호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이 서주로 쫓겨난 것을 알고는 목을 메어 죽고 만다. 이렇게 서문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에게 손을 대는 한편 금년에 비롯한 다섯 명의 부인과도 음탕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서문경은 여자를 탐하는 한편 사업도 점점 확장해 갔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방 경영 외에도 전당포의 포목점까지 열어 지방 재계에서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리고 남아도는 재력으로 중앙정부의 재상 채경에게 뇌물을 뿌려 산동 재형원의 이형 관직에 올랐다. 이렇게 하여 권력까지 손에 넣은 서문경은 그야말로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다. 게다가 그 즈음 남편이 일찍 죽어 덤으로 재산까지 갖고 들어온 여섯 번째 이병화와의 사이에 옥동자까지 얻었으니 서문경의 가문은 꽃피는 봄날이었다. 일가 친척들은 서문경이 여섯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고 벼슬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다투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축하했다. 서문경의 집에는 아침부터 축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가 된 서문경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미친 듯이 긁어들이기 시작했다. 그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 즈음 강남에 묘천수라는 재력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동경에 있는 친척의 연주를 이용해 관직을 얻으려고 상경했다. 비자금을 잔뜩 짊어지고 두 명의 하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두 하인 중에 묘청이라는 하인은 예전부터 주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먼저 배사공 두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인의 상자에는 1,000냥의 금은과 3,000냥의 물건이 있어. 우리 주인을 죽이고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는 건 어떻겠소? 그렇게 하여 묘청은 사공과 함께 주인을 죽였다. 그리고 묘청은 자신의 몫으로 2,000냥가량의 물건을 손에 넣고 태연한 얼굴로 청하현으로 와서 물건을 팔았다. 묘천수와 같이 가던 또 다른 하인 안동은 주인이 두 어부에게 살해당할 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강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친절한 노인의 도움으로 살아나 사건의 전말을 재형원에 알렸다. 이윽고 뱃사공 둘이 사로잡히고 묘청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었다. 다급해진 묘청은 물건을 판 1,700냥 가운데 1,000냥을 들고 재형원의 이형 서문경을 찾아가 울며 매달렸다. 나으리, 제가 가진 전 재산 1,000냥을 드릴 테니 제발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1,000냥이라고? 네, 나으리, 이 돈 전부 나으리께 드리겠습니다. 오냐, 알았다. 기다려보거라. 서문경은 재형 하룡계에게 그 돈의 절반인 500냥을 나눠주고 묘청의 죄를 눈감아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것들이 서로들 자고 죄를 묻지 않다니. 안동은 사건을 상급 관청에 다시 고발하였다. 서문경 일당의 불법 행위가 지방관을 감찰하는 순환어사에게 알려져 두 사람은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갑자기 다급해진 서문경과 하룡계는 각각 250냥씩 500냥의 은자를 각출하여 재상 채경에게 보내고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다. 500냥의 은자를 받은 채경은 두 사람을 탄핵하려던 그 순환어사를 좌천시켜 서문경 일당을 구해주게 된다. 이처럼 서문경은 개인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관리의 지위를 이용해 악한 짓을 했고 불법 행위가 들통나려 하면 정부의 고관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내 잘못을 무마하곤 했다. 그런 한편 서문경의 여자 사냥은 지칠 줄 몰랐다. 드디어 다음 상대는 포목점의 점장 한도국의 아내인 왕유가였다. 이 왕유가와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이러하다. 어느 날 서문경이 오래전부터 중앙정계의 공작을 위한 창구로 이용하던 채경 가문의 집사 적겸이 첩을 하나 구해달라고 의뢰했다. 탄핵에서도 구해준 채경 가문의 집사의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 없어 그는 여러 곳을 수소문하였다. 서문경은 박년 15세의 한도국의 딸을 점찍어 집사에게 보낸다. 이 처음으로 한도국의 아내를 만난 서문경은 또 한눈에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왕유가도 역시 색욕이 많은 여자라 돈 많고 잘생긴 서문경에게 덩달아 꼬리를 쳐 댔다. 부인,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 중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답군요. 어머, 나으리? 나으리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아, 그래요? 하며 서로 야릇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결국 둘은 남편이 딸을 데리고 동경으로 간 틈에 또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동경에서 돌아온 한도국은 어렴풋이 아내의 행동이 전과 같지 않았으며 성은경과의 부정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괜히 돈 많은 관리를 건드려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가는 자신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왕유가는 그런 남편의 눈을 피해 성은경과 미래를 즐기곤 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모두 놀아본 성은경은 서른이 넘을 즈음에 체력이 떨어져 약과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성은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범승이 가지고 온 약을 소주와 함께 한 알 먹고 옷을 벗은 다음 침상으로 올라가 침대 곁에 둔 일곱 가지 도구가 든 비단 꾸러미를 푼다. 그러고는 먼저 자신의 물건 끝에 은탁자를 묶고 요한권을 입힌 다음 범승에게 받은 약을 은쟁반에 부어 그것을 둥글게 말아 물건 끝에 밀어넣는다. 그러면 물건이 점점 화를 내더니 자색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라 그 길이가 6에서 7촌이나 되어 험상궂기 그지 없었다. 그것을 보고 서문경은 역시 약이 잘 듣는다며 크게 기뻐했으며 왕유가는 몸을 뒤로 돌린 자세로 그 물건을 자신의 비경 속으로 받아들이고는 황홀경에 빠져든다. 순풍에 도칠단 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풀려가던 성은경의 인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다. 이병아가 낳은 아들 광가가 방금 년이 키우는 고양이에게 할퀴어 경지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고 만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의 뒤에는 이병아와 방금 년 간의 무서운 알력이 깔려 있었다. 아름다운 꽃에도 가시가 있고 사람 마음에는 독이 있다 라는 방금년은 평소부터 이병아가 아들 광가를 낳았다고 해서 서문경이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에 질투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광가를 없애버리면 이병아에 대한 서문경의 총애가 시들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이병아의 시름은 점점 깊어갔다. 후에 방금 년의 음험한 계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더욱 화가 치밀었다. 슬픔과 분노를 못 이긴 이병아는 화병으로 마침내 아들의 뒤를 따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랑하는 자식과 여자를 잃은 성은경은 매일 독한 술에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도 그의 행운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거금 5만냥을 투자해 포목점을 열었더니 개점 첫날에 매상고가 500냥이나 되었고 관직도 2형에서 재형으로 승진해 지방재계와 정계의 거물로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뒤로도 그는 여자와의 잘못된 사랑행각도 여전했다. 이번에는 고급 관료의 미망인으로 35세인 임태태에게 접근했다. 임태태도 지방의 재력가와 인연을 맺어 나쁠 게 없다는 계산으로 성은경을 받아들였다. 성은경은 임태태 외에도 광가의 유모였던 여희에게도 손을 대고 유곽에서 노는 등 여전히 호색한의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하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던 성은경도 결국 동네 미친개처럼 뿌리고 다녔던 정력이 고갈되고 기력이 쇠하여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년 33세, 결국 서문경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호승이 준 정력제 약을 과다 복용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요즘으로서는 젊은 호색한의 초라한 최후였다. 주인을 잃은 서문가는 그 후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주인이 없는 집에 남은 후처들은 주인을 잃은 강아지들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우선 기생 출신인 둘째 부인 이규환은 옛날에 놀던 유곽으로 돌아갔고 세 번째 부인 맹옥누는 현 지사 아들의 눈에 들어 그곳으로 시집을 갔으며 네 번째 부인 손설아는 다시 전남편 내원과 결합하여 남아있는 재물을 훔쳐 도망쳤다가 붙잡혀 공매에 붙여졌다. 다섯 번째 부인 방금녀는 진경제와 밀통하다 오월랑에게 발각되어 쫓겨났다가 결국 대사면으로 풀려난 무대의 동생 무송의 손에 걸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본처 오월랑만이 끝까지 수절하고 평안을 얻지만 외아들을 출가시키고 만다.
우월랑은 인과응보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어디론가로 떠난다.